타임즈. 네,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 같은 기타 치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기타입니다. 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운총 씨와 함께 우리 ES 시리즈 계속 네네. 리뷰를 해볼 건데요. 얘네들 또 지판 여기 다르죠? 지판이 좀 흐리고 이 인레이가 좀 네. 다르네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335였고 네. 이번 시간에 이제 345 모델입니다. 345. 335가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깁슨에서 추가로 네, 345, 355 이게 이제 디럭스 형태로 출시가 된 네. 거였는데 이거 지금은 이제 뭐 스펙들이 또 워낙에 다양해져 가지고 예, 딱 단일 뭐 모델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그렇지.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적용이 딱 되는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메이플 포플러 메이플 베니 이거 합판으로 만든 세미 어쿠스틱 더블 커더웨이 바디 이건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뭐 메이플 센터 블록 있고 스프루스 그 브레이싱?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건 똑같은데 이게 브레이싱 자체가 목재가 조금 달라진 게 지난 시간이 스프루스고 이번 시간은 에디론닥 스프루스입니다. 그래서 목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아디론닥 진짜 좋아해요. 네, 아디론닥 이제 어쿠스틱 상판에 올라가면 이제 훨씬 더 고급 스프루스로 네, 사용이 되잖아요. 단단한 소리가 나죠. 네, 일반적인 스프루스에 비해서 좀 더 탱탱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난다는. 그거 바뀌어 갖고 사운드가 이렇게 그런가 보다. 네, 그런가 보다. 에디론닥 스프루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목재상에서의 스펙 차이가 되겠고요. 335는 세 가지 버전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모델. 이게 바디랑 넥 주변에 그 바인딩이 모노플라이 바인딩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펄로이드 예, 펄로이드 도트 인레이가 딱 들어가 있죠. 기본 인레이. 그다음에 네, 하드웨어가 니켈 도금이 되고요. 66년도 이후에는 크롬 도금이 됩니다. 그다음에 베리톤 노치 필터 있잖아요. 베리톤은 옵션으로 주문하면 335에도 달 수는 있어요. 그래요. 옵션 주문이 가능하고. 네. 345는 335의 디럭스 버전인데 바디 주변에 일단 바인딩 자체가 세겹 바인딩으로 네. 아, 이게 싱글 바인딩이고요. 그렇죠. 달라져 있죠. 이게 좀 고급스러워. 그다음에 로즈우드 지판의 이중 사다리꼴 인레이. 이게 ES175하고 네. 같은 인레이 입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가 원래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골드였는데 345가 지금은 얘는 이제 골드가 아닌 거죠. 네, 원래는 골드에다가 그 베리톤도 기본으로 달려 나와요. 이게 옵션이 또 변한 거야. 네. 그 와중에 또 345 중에서도 이거를 주문을 해야지 붙여 나오고 얘는 원래 달려 원래 베리톤이랑 금장이 달려 나오는데 지금 또 이제 스펙이 중간에 또 변경이 또 된 것 같아요. 아. 처음에 345 나왔을 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55는 가장 디럭스 버전. 이게 바인딩이 이게 세 겹이잖아요. 355는 다섯 겹. 그다음에 이제 지판 자체가 에보니가 사용이 됩니다. 아, 그렇게 네, 지판에 에보니 사용되고 그다음에 마더 버퍼 인레이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사다리꼴 말고 큰 걸로 하나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헤드스톡 달라지고 골드 하드웨어에다가 베리톤 노치 필터 네, 기본으로 다 달린 들어가고 게 355구나. 네, 355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외관이 더 화려하고 네. 헤드스탁이 그거, 다르고. 그거랑 네. 다른 거죠. 그 왜 335 중에 깁슨 커스텀 헤드를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른 거죠? 다른 355는 큰 헤드 얘기하는 거. 네네네. 네. 헤드스톡 자체가 다른 거. 네, 네. 큰 헤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옵션이 다 다른가 봐요. 네, 근데 또 345도 원래는 금장에다가 뭐 그거였는데 이 베리톤 달려 나와야 되는데 얘도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뭐 이제 스펙이 좀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출시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거 있죠.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ES 그 라인업이 정리가 되었는지 지금 현재 깁슨 사이트상에서 네.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CEO 바뀌고 나서 이제 다시 다 정리가 된 거겠죠? 네, 그 바지 사장 들어온 이후로 바지 사장 리바이스 사장님 아 이거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리바이스 아예 배운 사람이 뭐 바지 사장이라고 그래 네. 형은 나 내가 바지 사장이라도 형을 리바이스 네. 대표라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바지 사장님 들어오신 이후로 네.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자 ES 오리지널 시리즈 네. ES 335, 345, 335 피규어대가 오리지널로 들어갔고 네. 익스클루시브로 들어간 게 335 P90이 들어가 있고요 모던 시리즈로 들어가 있는 게 339, 335 사틴, 339 피규어드 커스텀 샵으로 들어가 있는 게 ES 335 리이슈 이거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건 6일이구나 네. 네, 59 ES 335 리이슈, 61 335 리이슈, 64 335 리이슈, 593355 리이슈 그리고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가 있는데 592S 355 에보니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355 빈티지 내추럴 울트라 라이트. 아이 많아. 너무 많다. 네. 라인업이. 많아 많아. 다 못 읽겠다. 네. 쭉 네. 아티스트 시리즈도 척베리. 그 여러분 깁슨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냥 보시는 게 더 빠를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어우 너무 많다. 중간에 못 읽겠다. 자, 한 이 정도까지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오늘 345 네.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스텀샵 61335 리슈를 할 겁니다. 자, 오늘 345 원래는 베리톤과 금전까지 있었으면 더 정보 하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없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네. 429만 원입니다. 지난 시간이 389만 원이었으니까 40만 원 올랐네요. 345에서. 네, Made in USA 전장 105cm, 무게는 3.34kg, 두께는 41에 50까지 조감이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8mm로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아주 약간 더 가늡니다. 네. 탑은 3플라이, 아, 그거군요. 네, 메포매입니다.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의 센터블럭 메이플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싱은 쿼터손 에디론닥 스프루스, 바디 역시 3플라이 메포매,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4개, 헤드머신은 빈티지 오. 디럭스 그린키. 그린키. 네. 좋아요. 너트는 그라프테에게 43.053mm 너비의 너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 캘리브레이티드 T타입 험버커 2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토글식 이체 하나, 핸드와이어드 500km 포텐셜 미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에 3웨이 픽업 셀렉터 네?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BR1 튜너매틱 브릿지,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까지 네? 네? 사운드 모르게 뭐 끝난 것처럼 말하더니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고 바로 또 다음 거 말하기. 네. 요거를 1:1로 비교해 볼까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네. 톤 하나 듣고 바로 들어볼게. 뭐 간단하게 들어봐야 돼. 네. 복잡하게 치면 지금 이 브릿지였죠, 브릿지. 네, 네, 브릿지로 놓고. 어, 출력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나요, 진짜. 자, 여기 쌍음 듣고 쌍음 들을게요. 오케이. 쌍음, 쌍음. 아, 나 차이가 꽤 난다. 내가 더 세게 친 거야. 오히려 좀 커서 본능적으로 살살 치려고 하거든.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네. 아까처럼 치면 아우 출력 차이가 꽤 나네. 많이 나네. 프론트 프론트만 한번 하고 프론트는 되게 굵네요. 그러게 확실히 저게 더 두텁구나 사운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바꾸기 전에 얘 개인 한번 듣고 제 개인 한번 듣고 네. 그러면 오버드라이브 정도만 네. 오케이. 야 소리가 좀 더 이렇게 더 좀 커. 열리고 커졌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조금 더 앞으로 한 단계 더 밀고 간 느낌. 약간 스팀팩 맞은 것 네. 같은 스팀팩? 그런 느낌에. 좀 크고 저음도 더 많고. 전체적으로 더 커요. 네. 전체적으로 더 커. 덩치가 더 커. 한 체급 위야. 같은 비율인데 네. 신체 비율은 똑같은데 얘가 그냥 피지컬이 한 단계 더 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나이 기타 345입니다. 그렇습니다. 345. 네. 그럼 사운드 마샬로. 아 세다. 안 켰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살짝 오버게인 걸린 듯한. 프리지 것 같아. 아 많이 세구나. 그 제가 피킹이 좀 두껍게 좀 세게 치는 편이기도 해요. 피크도 되게 두꺼운 거 쓰고 약간 드라이브 톤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친다면 요 정도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세게 치니까 네. 원래는 요 정도 이 정도인데 살짝 차지근하죠. 허스키하게 딱 뱉군요. 네. 맞아 네. 허스키해. 네. 허스키.
기름져 기름져. 아, 이게 하이가 조금 있는 게 아, 잘 들리고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사운드가 확실히 좀 더 뭐랄까 기름지고 뭐가 양이 많고 양이 많아요. 어, 풍성해. 여러분의 피킹에 따라서 끝에 뭐가 숨어있던 게 올라올 거예요. 마샬 게인. 네. 보니까 그 백투더퓨처 영화에서 네. 보면 그 주인공이 335초 335 쳤었잖아요. 그때 네. 그것도 아마 빨간색이었지 않나요? 네, 빨간색. 요색이었었죠. 네, 335 확실히 335랑 어쨌든 사운드 차이가 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잘 해봤고요. 네. 어, 물론 뭐 이게 무조건 더 진하고 더 많으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달라요. 적당함이라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포인트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약간 제가 쳐본 느낌으로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 그 전에 했던 335는 쫀득한 느낌이고요. 얘는 되게 좀 펀치하고 네. 좀 시원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335, 345 연속으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블루스는 335, 락앤롤은 345. 오~ 오~
와닿습니다. 네. 오,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납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좀.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 조금씩 달라요. 그렇습니다.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확실히 체급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체급을 확실히 말하고 체급을 말하고 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랄까 이제 335가 1년 동안 그냥 정말 그것만 한 거야. 벌크업만 한 거야. 순수 10kg를 근육으로 만든 거지. 근육으로만 찌운 거야. 그래서 저는 순수 벌크업 335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크업 335. 네, 335가 벌크업을 한 것이 345가 되었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높아요. 네. 네. 왜냐하면 오늘은 저의 약간 마음이 뭐 좀 많이 네, 가 있기 때문에 김은총 프리미엄 좀 후하게 가 있기 들어가기 때문이죠. 때문에 자, 선생님은 사운드 33. 사운드가 오른 건가요? 아, 고대로죠. 네. 네, 사운드 고대로고 가성비가 1이 떨어졌군요. 네. 네, 가성비가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1이 되었습니다. 은총 씨는 사운드 34, 사운드 그대로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네, 가성비 15, 유저빌리티, 편의성 18, 디자인 18 해서 총점 85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0점, 평균 점수는 82점입니다. 자, 이게 변화된 양상을 보면은 가성비는 전부 다 1점씩 떨어졌어요. 저는 2점 떨어졌습니다. 아, 2점 떨어지셨군요. 네. 떨어졌고, 그러니까 300만 원대랑 400만 원대 뭐 심리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근데 나머지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셨고, 저는 사운드가 1점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피지컬에서 오는 어떤 그런 압도적인 네, 그런 감동이 좀 있어서 저는 올랐고, 약간 사나이적인 게 많죠. 두 분은 이제 완전히 그냥 서로 다름이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평균이 83에서 82로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초고득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35가 솔직히 스쿼드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기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335가 딱 나왔을 때 얘가 막 9.5씩 받고 그런 기타는 아니었거든요. 많이 받아야 8이에요. 그렇진 않았어요. 8.5. 8.5에서 9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레거시로서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으나 좀 저평가가 단일 점수 시스템에선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스쿼드가 되면서 그게 이제 예전에 좀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네. 거기다 김은총 프리미엄을 한 스푼 끼얹으니까 갑자기 초고득점이 나오는 전 삼삼은 좋아합니다. 네, 스쿼드 시스템의 지금까지 네. 최고의 혜택 수혜자 라고 생각이 드는 335345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점수가 지금보다는 좀 큰 폭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아,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까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617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네. 이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질러놔도 그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허락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서 그렇죠. 다시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죠. 환불할게요로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단계로 가는 거죠. 한 이쯤까지만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있어요, 영역인데 있어요. 솔직히 있어. 이 영역은 네. 이제 용서 육아도 좀 알아서 더 하고 용서가 안 주말에 놀러도 가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허락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허락은 당연히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안 되고. 허락과 용서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엔딩. 엔드 게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네. 최종장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네. 네. 617만원짜리 ES335 리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아직까지는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림입니다. 기어타임스.